나도 너무 반가워.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? 그래! 딱 걱정 안 해. 좋았어. 액션 누아르 언더커버 복수. 멈추게님이 늦었습니다. 윤지우.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친구. 오혜진은 진취적이야. 혜진이. 월급도 나오고 또 공무원이고. 강력 2팀 오혜진 경장입니다. 지우에게는 피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숙명 같은 것. 그건 내가 감당할게요. 액션! 와! 나 한소희의 인생을 바꿔놓은 장르. 온몸에 이렇게 멍이 들었을 때 집에 가서 샤워를 하잖아. 그러면 그 쾌감, 뿌듯함. 아, 나 오늘 이만큼 했다. 근데 사실 알고 있지만은 로맨스라기보다는 재현이에게 놀아나는 나비. 너한테 왜 그랬어? 무의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손드는 장면이 있는데 제일 예쁘게 손들어! 딱 이렇게. 죄송했습니다. 인생에서 버릴 수 없는 것. 원래는 자화상을 자주 그렸었는데 이제는 사물도 관찰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좀 들여다보면서 그려보려고 해. 유산균! 필수! 진짜로. 마음과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약을 먹어야 돼. 그냥 진짜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고 TV 보는 거? 요즘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. 넷플릭스라는 콘텐츠가 생긴 이때 내가 연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이 마이네임이라는 작품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. 안녕하세요. 아 그래? 안녕. 올해를 잘 마이네임으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내년을 넷플릭스와 함께 맞이해보자. 아프지 말고. 안녕.